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29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금요일 경마에서 그렇게 잘 맞더니 또 오늘 토요일 경마는 또 죽을 쓰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방송 시간도 좀 늦었고요. 오늘따라 또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렇다고 뭐 회원님들 전화 오는데 일일이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토요 경마, 일단 성적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자, 내일 일요 경마,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천 2378텐, 부산 2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자,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9시 이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마 슈퍼원. 직전경주 보여준 걸음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약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오는 것도 뭐 이상할 건 없지만은, 자, 그래도 뭐 앞선 선행을 깔끔하게 나가면 한 바퀴 잡아돌릴 것 같은데, 자, 외곽에 10번마 맥스마라는 마필이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럼 따라가는 전개로 해야 되는데, 뭐 2번 게이트 2점, 코스 2점 있는 거 하고 상대가 조금 약하다, 요 정도로 상대적으로 등 떠밀려서 인기 1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이 경주는요, 등 떠밀려 팔리는 2번마 슈퍼원 대신 쌍승시까지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뭐 2번마 슈퍼원과 붙여도 되고요. 배당 나오는 두 놈을 또 째리고 있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 걸리면 오전장부터 시원하게 상한값만 갈 수 있는데요. 자, 2번 슈퍼원까지 안고 가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역상승시까지 노리는 역상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2경주에 이어서 바로 뒷경주 3경주 연타로 메인 승부가 한방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런던 에이스입니다. 직전 경주 깔끔하게 대가리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최적 전개를 했죠. 모래 안 맞고 외곽 살금살금 돌면서, 역시 빅토르 기수가 노련하게 말몰이를 해줬는데, 자, 배우준 조교사 참 오래됐는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거북이처럼 또박또박 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직전 경주 런던 에이스가 대가리를 한번 쳐줬어요. 그런데 자, 이 마필은 이 병력에도 나와 있듯이 우전 파행이 또 두 번 있었죠. 고질적으로 다리가 좀 약합니다.
고질적으로 다리가 약해갖고 한번 뛰고 좀 쉬고. 근데 조교도 강하게 돌리질 못했어요. 훈련도 약하고, 다리 상태가 그렇게 썩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조철의 소견입니다. 자, 9번마 런던 에이스.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런던 에이스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달라박 산 놈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상한가. 자, 삼경주. 9번 런던 에이스 인기 1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또 달라박스 대가리 한놈잘 뽑아놨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 자, 9번 런던 에이스가 부러지는 그림에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들어갈 테니까, 자,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가하셔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 달라박스 상한가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서 7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마 헌터 블레이드라는 마필인데요. 경주고. 자, 9번마 헌터블레이드 그냥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어느 정도 팔렸던 마필이죠. 전전 경주에도 인기 3위 팔리고 입상에 못했었는데, 자, 혼합군으로 뛰어들어가면서 9번마 헌터블레이드가 제걸음을 냈어요. 용근이. 김용근 기수가 좀안 좋은 소식이 좀 있죠. 김용근 뭐 법적 문제로 또갈것 같은데, 일단은 기수 자격을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장철 기수가 대신했는데요. 직전 경주 우승으로 3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자, 9번마 헌터 블레이드 마체가 상당히 왜소하지만 근성이 있는 놈입니다. 왜소하지만 근성이 있다. 자, 요 정도 편성까지는 대가리 오는데 하자 없다. 그래서 9번마 헌터 블레이드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20장이죠? 오늘 토요일 날 열받은 거, 일요일 날 아주 따따블로 한번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9번마 헌터 블레이드를 놓고요. 자, 후차권에 지금 이 2번마 찬란한 날이라는 마필이 대길입니다. 얘가 대길인데, 이 마필 역시도 초반도 느리고, 초반이 좀 느려요. 빨리 못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2번 게이트가 좋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직전 경주 1600에서 3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대길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자, 2번마 찬란한 날. 얘는 방어권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예측권 20장. 요거. 중배당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0배. 대가리 붙여서도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나오는 완짝 마권 한 방. 자, 9번 헌터 블레이드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먹는다. 자, 이 2번마 찬란한 날이 최저배당이 가기 때문에, 자, 2번마 찬란한 날을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오늘 두 번째
메인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바로 7경주 다음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8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 경주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 경주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자, 바로 6번마 점순이고죠. 6번마 점순이고 문세영 기수까지 안착을 시켜놨는데 6번마 점순이고 자, 오늘따라 페더럴리스트 자마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오조마방 점순이고 경기도지사배 오크스배 루나스테이크 강편성만 뛰어오다가 직전경주 일반경주로 오니까 그냥 널널하게 대가리 깠죠. 자, 이번 경주 뭐 선행까지도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선행까지도 지지고 나갈 것 같다. 자, 6번마 점순이고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경주도 배당이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승부처죠. 자,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6번 점순이고를 놓고 후차권이 상당히 많이 이놈저놈 팔리는데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하고 자, 6번 점순이고를 대가리 놓고 압축해서 한방 짭짤한 중배당에다 한방 때립니다. 불안한 인기마를 싹 꺾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경주는 자, 6번마 점순이고를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또 찍어 먹을 테니까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메인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인데요. 대가리가 있는데도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1번마 라운더 포인트죠. 1번마 라운더 포인트. 이마필이 좀 게이트가 좀 밀려 있었으면 제가 좀 의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담 중량도 조금 높고 이건 뭐 1번 게이트를 딱 잡았어요. 거기다가 선행마 잘 타는 2역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얘는 총알입니다. 총알 초반이 13초 때 초반인데 뭐 13초 1, 13초 6, 13초 0, 13초 3 얘가 제일 빨라요. 그 경합을 하다 보면 얘하고 비비는 놈들이 죽지 얘는 1번 게이트에서 1400 뭐 이미 우승 경험도 있고 해서 10경주는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 10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 이거는 벤츠 한 대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1번 라운더 포인트는 대가리인데요. 이거 후차권 보십시오. 아주 정신이 없죠. 1번 라운더 포인트도 뭐 6번 퓨리오사 같은 거 문세영이가 갖다 지지면은 불안할 수도 있겠다 해서 아마 평균 배당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런 예상하는 동료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자, 1번 라운더 포인트를 놓고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결정타를 한번 날리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20장 자, 1번 라운더 포인트 1번 라운더 포인트를 놓고요. 중배당 한 방 예측 배당이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갔다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20대 완짱. 자, 10경주 찍어먹기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1번 라운드 포인트는 왔다. 라운드 포인트는 왔다.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10경주는 세 번째 메인 승부 20배 완짱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오늘 부산 경마가 여러분들께 한소쿠리 갖다 때려드릴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결정 A형이고요. 3번마 강서불패죠. 강서불패. 이거 뭐 묻지마 대가리로 또 갈 겁니다. 19조 김영관 마방. 그런데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 가서 이빠이 가서 조지고 2착에 겨우 버텼어요. 이건 버틴 거죠. 직전 경주 좀 불안불안하다 그랬는데 인기 대가리 팔리고 여지없이 부러졌습니다. 요번 경주 3번마 강서불패 최시대 기수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약한 상대들 만나가지고 3번 게이트에서 선행 한번 쫙 뽑아내면 뭐 깔끔하게 대가리 갈 수도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1번마 드림비거라는 마필 요거 뭐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동영이로 바꿔놨어요. 기습 찌르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마필들이. 거기에 3번마 강서불패는 뭐 선행 마필 여러분들이 보이는 마필이고 자, 또 하나 7번마 레드제스퍼라는 마필 서승훈이가 두 번째 타고 있는데 이 마필 역시도 선행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그렇다고 강서불패가 뭐 아싸하게 선행력이 센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놈 하나 쑥 하고 찌르고 나가면 강서불패의 전개가 좀 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인데 3번마 강서불패를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뭐 과도한 인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인기 1위 팔리고 있는데 요번 경주 놀이는 안화짜리 요번 경주 놀이는 안화짜리 자 경주거리 1400을 노리고 나온 놈 노리고 나온 놈 노리고 나온 놈이 한 마리가 있다 그놈이 바로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요놈을 놓고 뭐 일단 3번마 강서불패에다가 한방 때려야 되겠죠. 3번마 강서불패 한방 때리고 강서불패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리는 첫 번째 부산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부산 3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에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대가리 있죠, 대가리. 5번마 금화 디스팅션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제가 요 위에다가 믿을 놈, 5번 금화 디스팅션. 못 믿을 놈은 누구냐? 자, 못 믿을 놈. 5번 금화 디스팅션은 뭐긴 설명이 필요 없는 대가리입니다. 뭐, 앞방 뜰 수도 있고, 뭐, 외곽 2반매 물고,
전개가 꼬일 일이 없어 보입니다. 뭐 재수 없는 늦발이라든지 뭐 고착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오번마 금화 디스팅션은 대가리가 왔다. 자, 불안한 대길입니다. 불안한 대길이. 자, 바로 2번마 라온 탱고가 이게 현장에서 아마 압도적인 대길이로 갈 겁니다. 그래서 5번, 2번. 얘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3.5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2번마 라운도 탱고 현장에서 여차하면 완전히 날리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2번마 라운도 탱고는 뭐 인코스 이점은 있지만 후차권에 2번 라운도 탱고 깰놈들이 드글드글하다. 자, 5번마 금화 디스팅션을 놓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5번 금화 디스팅션을 놓고 2번 라운더 탱고가 아닌 요거 찍어 먹기 한 방 딱 걸렸습니다.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보고 있는데요. 8배에서 10배짜리. 자, 예측권 20장. 요런 거 한 방 씨려 먹으면 상한가 가는 거죠. 자, 2번 라운더 탱고 대길이 다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3경주 요거는 뭐 딱 걸려들은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입니다. 6경주 메인 승부요.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자, 요번 경주는요. 4번마 그래핀 랩 월드. 압도적 대가리로 또 팔리죠. 제가 서서히 바닥이 나오고 있다. 4번 그래핀 랩 월드를 의심을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최근 두 번 성적이 좋았죠. 인기 2위 팔리고 두 번 다 우승 한 번, 2착 한 번인데. 자, 이제 3군 승군한 다음에도 직전에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센 놈 아니냐. 승군 전에도 곧바로 갖다 쐈는데. 자, 거기까지. 자, 매니피 새끼이기 때문에 그만큼 띄워준 것 같다. 450km대 나가는 외소한 마필이 그동안 참 열심히 잘 뛰어준 것 같아요. 구조 양기선 마방. 자, 그래핀 랩월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전 경주 최선으로 본다. 바닥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다. 자, 때문에 4번마 그래핀 랩월드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6경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 대 갑시다. 요거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요거는 무조건 잡아야죠. 4번 그래핀 레벌드가 불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중배당 마권으로 시원하게 한구라 여러분들께 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4번마 그래핀 레벌드 인기 1위 방어권으로만 돌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6경주까지 예상을 이제 마쳤는데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 성적이 좋아갖고 신규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런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뭐 조철이 이틀 연장 그러고 죽을 수는 되겠습니까? 뭐 금요일보다 더 시원시원한 적중으로 씩씩하게 뭐 오늘 하루 성적이 좀 안 좋았다고 대가리 숙이고 있고 이러면 또 조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뭐 예상과 쉐띠가 뭐 이렇게 뻔뻔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가리 받고 기죽어 갖고 이러면 내일 예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조철 스타일로 씩씩하게 멋지게 좋은 예상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